신부 역할을 맡고 있는 연단걸이패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3개월 정도 연습을 했고요. 보통 이제 저희 극단에서는 연습 시간과 어떤 다 또 다른 시간들,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루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을 다 연습에만 거의 몰두할 정도로 굉장히 연습 시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정성을 다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배우가 이제 자기가 서야 할 무대, 자기가 입어야 할 의상 이런 것들을 직접 점검하고 그런 정성을 쏟고 하는 것이 다 관객한테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배우들한테 귀찮은 일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지? 귀찮았구나, 이래. 아닙니다. 별처럼 집을 떠나는 오늘을 이제 집 떠나 세상으로 가는구나 바라 어떤 두 집안이 서로 죽고 죽임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혼식 날 신부가, 새 신부가 옛 남자와 함께 도망을 치는 내용입니다. 아주 뜨겁죠. 피해 결혼은 내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공연 중에 공연 기간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공연이다. 보통 다른 공연들은 공연이 하루 이틀 지나고 3, 4일 지나고 이러면 어떤 공연에 맥이 잡히고 관객과 만나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좀 약간 편안해지거든요, 공연이. 근데 이 피해 결혼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만들 때도 좀 힘들었지만 공연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완성이라든가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좀 다른 작품보다 훨씬 멀게 느껴져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꼭 놓치지 말아 죽겠다. 피해교라서 이게 그 어쨌든 그냥 일차적으로 보면 통속극 같은 그런 거지만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본능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 삶은 피바다 뭐 이런 걸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거 떠나서 그런 표면적인 것들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관객들이 자기 개인적인 것하고 이 작품하고 잘 만나져서 뭔가 오는 그래서 라이브에서만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매력들을 좀 더 찾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쭉 감사합니다. 피 같은 연습 후에 얻어지는 보상입니다. 피해결하는 욕망. 피해결하는 윤택 선생님의 뼈와 살이 다 담겨 있는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예술적인 연극이라고 할까요? 피해결하는 절정의 시간이다.